Fisher really leading the charge here for Gladiators in terms of main tank. Fisher is able to take down his counterpart and move a hydration drill. My name is Fisher, main tank for Gladiator. 제가 하는 영웅은 최근에는 라인하르트를 가장 많이 합니다. 게임 설정에도 오버워치 자체 플레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설정이 많습니다. 컴퓨터 앉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정 두 개는 그래픽 설정이랑 그리고 회상도 설정입니다. 그래픽 세팅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장 높은 거 1920에서 1080 뭐 보통 같은 경우는 1920이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대중적으로 그래서 240에 설정을 해주고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스탯스 그 왼쪽 위에 있는 이 프레임을 체크해주는 이거 하나 정도는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로 리밋 프레임은 디스플레이 베이스도 나쁘진 않은데 컴퓨터 사양이 좋으신 만큼 커스텀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최대치에서 이게 프레임이 조금 나아져도 더 좋은 프레임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디스플레이 베이스로 하게 되면은 항상 240이 유지됩니다. 이제 그래픽 설정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이렇게 미디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로우로 맞춰놓는 게 모델 디테일 자체를 좀 미디움으로 해줘요. 왜냐면은 때때로는 상대를 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 볼륨이랑 인게임 보이스 볼륨은 무조건 둘 다 100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둘 다 되게 중요한 소리이기 때문에 뭐가 하나 놓치면 그러니까 저의 핵심적인 캐릭터의 감도를 알려주자면 라인하르트 같은 경우는 7.65 옛날엔 8을 썼었는데 약간 저랑 조금 더 감도를 맞추려고 7.65를 쓰고 있고요. 이게 뭐 크로스웨어 같은 경우는 점을 써줍니다. 초록색이 이 모든 색깔 중에서 초록색이 눈에 가장 좋은 색깔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초록색을 써주고요. 기본 베이스인 그리고 정확도를 온으로 해줌으로써 이 0이랑 30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또한 이거 이 점 이건 이제 뭐 크게 작용 안 하는데 그냥 1로 저 등에 1로 해주고 이것도 크게 작용 안 하죠.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세팅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 팬들이 여기서 많이 따라오신다면 굉장히 좋은 세팅을 가지고 많은 실력을 늘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